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뭐 명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기억하는 노래는 아마 이걸 겁니다. 어떻게 이 곡을 이 브라브 마이 라이프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이 곡이 나온 건데요. 네. IMF로 정말 전 국민이 힘들어했던 시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딱 참고 이겨냈던 그 시기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극복의 어떤 희망의 불꽃이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이 곡의 주요 테마가 멜로디부터 가사까지 같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소위 꽂히는 것처럼. 그렇죠. 누가 이렇게 던져준 것처럼 브라보, 샤워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 마이 라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리고서는 이 노래 대박인데? 어휴. 이 노래 사람들한테 들려드리면 정말 기운 나겠는데? 위로가 되겠는데? 그래서 태관한테 찾아가서 네. 들려줬더니 태관이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쪽이었고 네. 태관은 경영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딱 듣더니 종진아 이거 잘 만들자. 잘 만들자. 에. 진짜 마스터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죠. 어느 정도의 게. 담금질을 하셨습니까? 그 노래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헝가리로 갔어요. 헝가리. 네. 헝가리는 어떤 곳이냐면 그 서양 문물과 동양의 문물이 합쳐진 퓨전의 왕국이었거든요. 뭔가 부다페스트의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훈족이 그 서양을 침공해서 이렇게 동서양이 어우러져 있는. 어우러진.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성을 하나 빌렸어요. 그게 혹시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맞습니다. 그건가? 예, 예. 네. 허물어진 성인데요. 이미 허물어진 과거의 영광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어떤 영혼을 잡아서 브라보라고 외쳐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라이브로 녹음을 했어요. 라이브로 하시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악기를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드럼, 뭐 기타 그런 것들이 라이브로 연주를 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화면이 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회색 느낌. 차를 타고 가고 네. 음악 장비들이 어딘가로 올려지고 네. 사방이 뭔가 막혀 있는데 그 벽이 좀 허물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소녀가 뛰어오고 에. 하늘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김동률 씨요. 에. 그게 이렇게 이 노래군요. 아 그렇죠. 와 아니 근데 좀 신기합니다. 저는 뭐 음악 이런 작곡이나 작사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명곡 같은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지듯이 이렇게 그냥 꽂히는 건가 봅니다. 네. 뭐라고 할까 그 억지로 짜내는 것보다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던져준 것처럼 딱 맞아서 꺼내보니까 이거 정말 쓸만하네. 그런 느낌의 곡들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러나도 변했으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던 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라든지 아웃사이더 그런 곡들은 그렇게 왔던 곡이에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작곡 먼저 하시고 뭐 작사를 나중에 붙이신 거 아닐까 했는데 바로 그냥 어울리는 옷을 딱 입듯이 그대로 나왔군요. 네. 와. 그래서 그런 곡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음악가들은 그냥 어떤 곡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노래가 회자되고 그쵸. 또 드라마에도 이 노래가 네. 많이 삽입됐었죠. 네. 김과장, 네. 그리고 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네. 거기에 주제곡으로 쓰였었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엄청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마스크를 썼었고 그리고 또 뭐 밖에 이렇게 다닐 때에도 엄청 조심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을 시기가 되니까 그동안 잘 참았어. 스스로한테 보내주는 응원가처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이어가면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 처음 나올 때 그 드라마를 아예 못할 뻔했다는 얘기가 아, 예. 이 노래 때문에 못할 뻔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배경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가 나온 뒤에 큰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이 노래로 막 기운을 받는 걸 알게 된 뒤엔 아 이젠 내 노래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 가급적이면 막 너무 뭐 돈 냄새가 나는 그런 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편 가르기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와. 그런데 어느 날 그 저희 매니저 형님을 통해서 뭐 무슨 감방생활 드라마를 만드는데 쓰고 싶다 그래서 아 형님 무슨 뭐 감방생활 그런 건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못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감독님이랑 제작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 그래갖고 그 노래를 모티브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못 쓰게 한다면 드라마 자체를 접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죄송합니다만 대본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저열한 그런 류의 막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고 부탁을 드릴 정도로 아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드라마가 안 못 나올 뻔했군요.